엄마는 몇 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8살 때 일어났죠. 어머니 그때 어디 살았는데? 경북영에 살았어요. 어머니 피난 안 갔어요? 네, 안 가서 축산을 갔지. 축산이 어딘데 엄마? 외갓집에. 멀어요 거기는? 20리. 20리면 8km인데 그럼 8km 해봐요. 거기도 북한군이 있을 거 아니야? 북한군이 우리 그 갈 때는 그 북한군이 없는 줄 알고 갔어. 어. 근데 너무 많이 있더라고. 북한군이 거기 피난을 갔는데 거기 북한군이 있었어. 그러면 너무 무서웠겠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럴 때는 무서웠지. 어.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다 피난 가는데 할머니 우리 기다린다고 할머니가 피난을 못 갔어. 아이고야. 할머니가? 어.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서 북한군인데 잡혔어. 잡혀서? 그럼 어떻게 됐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밥을 해주려는 거야. 북한군도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응.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밥을 줬어, 그 사람들. 그 밥을 주다가 밤에 딱 눈치를 봐가 도망을 가야지.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왜?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바닷가에 돌바위 속에 그냥 숨어 있었거든. 바닷가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있었어. 왜 숨어 있었어? 안 잡히려고. 잡히면 다 군인으로 끌고 가야지, 인민군으로, 맞지? 할머니도 못 가고 그냥 그 사람들 밥 해주면서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밥 갖다 주고 잘딱 또 집에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안 들켰어요? 그 할머니 간이 조마조마 하겠구나. 그래, 조마조마 했지. 그냥 갔다 오면은 그래 살금살금 가다가 따라올까? 따라올까 싶기도 하고 잡히면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조마조마 하면서 그냥 굶길 수는 없잖아. 근데 아니 그런데 엄마 그러면 그 쌀하고 뭐 이런 거 어디서 났는데? 할머니가 그때는 술장사를 했겠지. 술장사를 해갖고 쌀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 그럼 어머니의 삼촌하고 아버지는 그 굴속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피랑 끝날 때까지. 6.25 사변이 끝날 때까지. 우와 오래 있었네. 응 오래 있었는데 마지막 한날 그걸 못 참고 내 삼촌이나 밖에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인명군인데 잡히가지고 끌려가버리고 외숙모는 임신을 했어. 아이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 얼굴도 못 보고 삼촌은 끌려가가 지금까지 못 보고 그 어머니 외할머니가 그 아들이 잡혀갔는데 안 찾았어요? 찾을 수가 있어야 찾지. 군인 평양 사람 잡아가는데 어디가 찾아. 그럼 외할머니는 어쩌니? 외할머니는 뭐 그냥 울면서 살다가 또 이제 병이 와갖고 아파가 결국은 아들 보고 꼭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들은 안 찾아봤어요? 아들은 왜 안 찾아봤어? 지가 컸으니까. 그래 이제 이산가족 전에 이산가족 신청할 때 지도 신청했어. 근데 그 뭐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그때 부호가 안 나왔겠어. 근데 안 나왔어. 살아있었으면 지금 나이 몇 살인데? 99살. 우리 삼촌이 이제 99살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얼마 못 살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100살이 다 됐는데 뭐 얼마나 남았겠어. 200살까지 삽시다. 200살까지. 아이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 안 겪어봤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 이산가족도 뭐 누군지 뭐 못 보는 슬픔이 뭔지 그치. 이렇잖아. 그래 어머니는 전쟁을 겪었고 피난을 갔고 그러니까 생생한데 우리도 그렇지. 우리 교과서를 배웠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6.25 사변이라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뭐야?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이소. 자, 친하게 지내보세요. 친하죠? 지금까지는 서로 왕래가 있었고 말을 많이 하고 좋았는데 이제 서로 왕래도 안 되고 말도 못합니다.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70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뭐 어머니 2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쓰러집니다. 이렇게 잠시 말 못해도 힘든데 70년 동안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통일부하고 대한적십사사가 헤어진 가족과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남북 이산 가족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전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신청한 이후에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이산가족분들이 연세가 많잖아. 그래서 살아계실 때 신청을 했는데 이미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오래전에 신청을 했지만 그 이후 연락처 주소가 바뀌신 분, 이상가족 찾기 신청 시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 부모 또는 형제가 가족 대표로 신청한 후 돌아가신 분, 북측 가족의 생사 확인 등을 희망하지만 이상가족 찾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어르신들이라서 신청하기 힘든데 괜찮을까? 어머니 신청할 수 있겠어요? 네,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큰일 났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하노? 이렇게 우리 똑똑한 우리 어머니가 신청을 못하면 세상에 어느 분이 신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조사 기간 동안에 미리 신청한 분들 있잖아요. 있겠어요? 네.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원들이 전화를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문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짧게 하네. 그치. 요즘은 자녀나 주변 분들이 남북 이상가족 실태 조사를 뉴스나 광고를 듣고 알아가지고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거는 주변에 막 알려야 돼요. 막 알려야 돼. 막. 콜센터는 02-2056-3388. 인터넷은 남북 이상가족 찾기 홈페이지 우편,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국내외 거주하는 이상가족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상가족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남북 이상가족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와, 잘한다. 우편하는 거 같다. 멋있겠다. 남북 이상가족 실태조사. 그럼 이 조사한 건 어디에서? 이거는 남북 이상가족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거 절대 개인적인 정보 도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지. 남북 이상가족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일들에만 쓰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이상가족 상봉, 이상가족 상봉, 서신 교환, 서신 교환, 고향 방문, 고향 방문, 각종 교류, 각종 교류. 이상가족이 서로 상봉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하는 데만 사용될 겁니다. 약속! 약속? 이상가족 모든 사람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21년도 남북 이상가족 실태조사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해요.